TV입니다. 한미약품, 흥국 F&B, 키네마스터, 우리기술, 현대, 롯데, TI 첨단 소재를 담았습니다. 한국경제TV는 이마트, DPC, 크린앤사이언스, 모드투어, SK케미칼, CN투스, 성진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FST, 화신전공, 현대통신,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초록뱀을 담았고요. MTN으로 가봅니다. 하이트 진로 있습니다. CJ E&M, 노랑풍선, SK이노베이션, 더 네이처홀딩스, 하나금융지주, DGB금융,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혼재가 됐네요. 드디어 포스코 케미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업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니까 이런 그 배터리 관련주로 다시 그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려는 관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하이트 진로라던가, 네, 그리고 모두 투어라던가, 이마트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금융지주, DGB금융. 이렇게 그동안 오르지 않았거나, 노랑풍선도 있네요. 오르지 않았었거나,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다고 일컬어지는 금융주를 하거나, 아니면 소비주 쪽으로, 여행주, 유통, 요런 쪽으로 가려는 그 움직임. 요게 지금 좀 이제 맞붙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죠. 이거 뭐 양쪽을 나누셔도 좋은데, 보통 이제 그 주식 비중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은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조정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라. 그럼 소비주를 좀 더 봐야 할까요? 네, 소비주나 유통주에 조금 싫었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시간에 그런 거를 뭐 자료를 보여드릴 시간은 없는데, 예, 그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투자자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그 자산이 많은데도 집중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전부 소비주를 왕창 실어나셨어요. 한 6개, 7개로 가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래요. 예. 워렌 버핏 사실 애플에 지금 올인이 되었거든요. 43%가 애플을 갖고 있어요. 그 나중에 그 보는 사이트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그분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분의 그 포트폴리오가 개인들한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큰 돈을 굴리시는 분도 그 다섯 여섯 종목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산이 적은데 열 종목을 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 유통 쪽으로 좀 하면 어떨까. 물론 여기서도 잘 가리셔야 돼요. 뭐 이마트나 이런 것들 밑에서 많이 올랐어요 이미.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가리셔서 선택을 하는데, 어쨌든 무게의 추는 경기 민감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근데 오늘은 또 경기 민감업종은 또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철강주도 없고, 지금 보니까, 예, 조선주도 없고, 기계업종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좀 아쉬워요. 여기에다가 좀 저는 기계업종이나, 예, 건설업종이나 철강, 비철금속업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4개 방송사에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예, 오늘은. 지금 일단 그러니까 뭐 종목을 예를 들면 뭐 진성 TEC나, 예, 현대 건설기계, 뭐 이런 것도 있죠.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거, 전선 깔고 뭐 철강 뭐 비철금속 이런 쪽 하고 뭐 이런 쪽이 없어요. 기계업종 이런 쪽이 없어서. 그런 쪽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소비주 쪽으로, 뭐 유통주 쪽으로, 물론 그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지만, 오늘 좀 관심주에서 아쉬운 부분은 경기 민감주들이 좀 빠져 있었다. 좀 이런 걸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LH발 지금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수혜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좋게 보시나요? 네, 건설업종은 없네요, 오늘은. 아예 나와 있지는 않네요. 네, 건설에, 예, 관련된 게, 잠깐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건설업종이 걸림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뭐 현대 로템을 뭐 이게 지하철 만드는 회사를 건설 쪽으로 이게 편입을 한다면 그거 모르겠는데, 약간 건설보다는 그쪽 이제 인프라 관련인데 비슷하긴 한데, 그냥 이제 뚝딱뚝딱 건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LH 발로 인해서 더 공급에 신경을 쓰겠죠 이제. 뭐 여론을 돌리기는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공급 대책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플러스 알파로, 예, 공급 대책을 빨리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 방향으로 튼 거는 너무나 지금 명약관한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종부세 또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지금 어쩔 수가 없이 건설업종은 좋을 수밖에 없고.
건설 업종이 좋아져서 착공 면적이 늘어나면 굴삭기가 많이 투입돼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 뭐 페인트 이런 것들 다 이제 들어가겠죠. 에폭시 수지, 예. 국도화학 같은 게 오르는 거잖아요. 건물에 아파트를 하면 지하주차장이 다 깔려야 될 테고 지하주차장에 뽀득뽀득한 게 에폭시 수지예요. 그게 이제 국도화학이고 페인트 업체는 당연히 페인트를 마지막에 발라야 되니까 해야 되고 LG 하우시스 같은 유리는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건자재들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예. 이런 것들이 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네, 이런 부분까지 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된다면 짧게 이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오늘 SK 이노베이션 관심주에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폭스바겐발 이제 네. 악재가 조금 전해졌는데 SK 이노베이션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송에 관련된 이제 악재도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의 전망 그냥 짧게 조금만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신기하죠. 예. 주가가 빠지니까 나쁜 소식만 포커스로 뉴스에 뜨잖아요. 주가가 좋을 땐 좋은 뉴스만 뜬다니까요. 그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주가가 좋을 때도 나쁜 소식은 있었어요. 나쁜 소식이 안 드러나요. 그땐 전부 좋은 소식만 비춰가지고 스포트라이트로 뉴스 언론에 나오고 보고서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좋은 소식, 주가가 빠지니까 안 좋은 소식이 더 부각 되는 거예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다 지금 악재잖아요. 폭스바겐 소식 때문에. 폭스바겐이 각형을 쓴다고, 그러니까. 각형 배터리를 쓴다고 했는데 LG는 파우치형을 주로 만들어요. 비닐로 싸져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빠져버렸잖아요. CATL이 그 부분 가져가고. 그래서 LG도 안 좋고 SK이노베이션은 지금 몇 조를 물어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냥 지금 사실 좀 손절하기 좀 이제 늦었는데 미리 사실 고점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더 좀 빠질 것 같아요. 할까요? 저는 예. 전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요. 배터리 3사는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매수의 기회보다는 약간 수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미 뭐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거예요. 단기적인 예. 반등을 통해서 저는 이 비중을 확실히 줄여야 된다 지금은 이거 지금 아무리 뭐 장밋빛 전망 나오고 막 그 무슨 배터리 뭐 그 전기차 시대 오고 뭐 이 얘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예.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그 실타래 같이 생각하시면 실타래가 엉키면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다시 뜨개질하려고 바늘에 끼우는 그 작업이 필요하죠. 차트도 그 작업이 필요해요. 그 작업이 예, 예. 그게 기간 조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기간 조정이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 여름까지는 배터리 3사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일단은 조금 예. 그럼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중에서 세 가지 종목 좀 얘기 들어볼게요. 네, 뭐 한 첫 번째, 두 번째 건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 더 네이처 홀딩스를 먼저 했군요.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 뭐 그 뽀글이 플리스 아세요? 뽀글이 플리스? 그 양털처럼 이렇게 뽀글뽀글해가지고 그 겨울에 입고 다니는 플리스가 네네. 히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FNF가 워낙에 지금 잘 나갔잖아요. 근데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FNF는 정말 이제 탄력 있고 신시장에 상장된 지 어느 정도 돼서 검증이 됐잖아요. 더 네이처 홀딩스는 사실 지금 차트가 조금밖에 안 그려져 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너무 유사하더라고요. 뭐냐면 FNF는 이건 SK 이노베이션 차트고요. FNF는 디스커버리가 이제 그 제일 그 앞세우는 브랜드잖아요. 네. 디스커버리가 원래 채널이잖아요. 그 무슨 다큐멘터리하고 막 이런 채널이잖아요. 예.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그게 똑같아요. 방송을 하던 거를 옷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다 겨울 옷이고. 그리고 또 지금 그 FNF에서 하는 게 MLB잖아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NFL을 데리고 왔어요. NFL. 그러니까 되게 유사하죠. 지금 두 개가 유사해요. 예. 그래서 그냥 형태만 유사하면 형태만 유사한다고 뭐 그냥 따라가면 빈 깡통이면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가 형태도 유사한데 실적도 대박이에요. 그래서 FNF랑 더 네이처 홀딩스가 너무 유사하게 생겼는데 실적도 좋으니까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종목,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지난해 네. 최대 실적을 또 갱신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좀 그것 때문에 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면 뭔가 우리한테 보여준 뭐가 없잖아요.
스포츠 선수도 신인 선수가 그냥 우연으로 잘 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1, 2년차, 2년차 징크스도 보고. 그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는 1년이 안 됐지만, 7월달이 돼야 1년이거든요. 1년이 안 됐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도 일단 역사적 신고가로 다 뚫어놨고, 그 내용이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 디스커버리가 잘 돼서 FNF가 떴듯이, 예. 얘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금 히트를 쳤어요. 아까 그 폴리스, 양털 폴리스로. 그걸로 히트를 치고, 지금 NFL이 되게 괜찮아요. NFL 그 미식축구 메이커를 가지고 MLB처럼 키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 지금 의류주 중에 탑픽으로 FNF랑 이거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FNF랑 같이 예, 보시고. 같은 스타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지금 오늘 5%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목표가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기술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예. 이걸 갭 상승으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0년 8월 달에 5만 5천 원을 찍었던 그 부분을 이 2021년 2월 달에 거기서 막혔는데 지금 이 3월 달 들어서 거기를 그냥 두 개를 다 뚫어버렸어요. 한 번에 갭 상승으로. 그러니까 이 매물을 한 방에 뚫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이제 5만 5천 원이 오히려 지지선이 됐어요. 이게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만 5천 원만 안 깨지면 될 것 같고요. 위로는 이제 7만 원 정도까지도 계속 쭉쭉쭉쭉 가는 흐름을 보면 되겠죠. 네. FNF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류, 화장품, 유통 요쪽 을 보셔야 돼요. 유통이 잘 되면 백화점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는 거 의류예요. 의류, 화장품. 그러니까 뭐 더 현대서울이 된다고 유통을 직접 현대를 사는 것도 좋은데 그 안에 입점에 있는 게 대부분 의류 화장품이에요. 예, 의류 그러니까 화장품 잘, 쪽도 예, 의류 화장품 쪽을 좋다. 이렇게 조금 각계격파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 1차 목표가 7만 원 선까지도 조금 더 높게 잡아주셨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예, 이거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은 어차피 같은 예, 거니까. 쪽이군요. 저번에 빈센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예. 생각해보니까 말을 좀 잘못했더라고요. 빈센조가 TVN에서 방영이 되는데 예. 제가 공중파인데 그 정도 시청률 잘 나오면 잘 나온 거죠. 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TVN에서 방영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OTT에서 다 볼 수 있죠. 넷플릭스랑 맞습니다. 티빙. 거기서 다 빈센조 볼 수 있거든요. 저도 놓치면 그걸로 봐요. 근데 이게 비싸, 걔네들이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시 방영이잖아요. 우리 영화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 영화 지금 그 OTT 서비스로 볼 때 네. 극장에 걸린 거 동시 상영하는 거는 좀 더 비싸죠. 그쵸. 지난 건 싸고.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도 똑같아요. 동시 방영되는 걸 바로 쏘는 거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제작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빈센조가 시청률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그게 지금 논란이 된 것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지금 거기서 홍 변호사랑 송중기 씨랑 밥을 먹는 장면에서 하필이면 비빔밥인데 맞아요. 중국 비빔밥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문화적인 거라 우리 워낙에 지금 감정이 안 좋게 되면 그걸 알아요. 지금 김치도 난리가 나고 댓글들이 얘기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은데 네. 거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주주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송중기 씨가 뭐 그 이미지도 안 좋고 우리가 좀 애국심에는 좀 반하는 건데 그 부분이 왜 나왔을까? 그 PPL이 이거는 중국을 노린 거예요. 중국을 이걸 중국의 판권으로 팔 때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 중국 걸 하나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이걸 너무 싫어하고 굴욕적이라 하시는 분들은 좀 그 못마땅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중국 판권 팔 때는 아주 예. 좋은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 논란의 뉴스가. 그럼 이탈리아도 중국 쪽도 다 노려볼 수 있는 거네요? 예, 이탈리아도 친중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노릴 수 있는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장치야. 이게 뭐 어떻게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돈이 제작비가 예. PPL로 통해서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빈센조가 나중에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논란의 뉴스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중국 PPL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중국 제품 PPL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팔려고 하는 어떤 그 예. 장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주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CJ E&M도 마찬가지예요. CJ E&M은 뭐 간단히 하면은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예. 미디어 부분 있고 그다음에 커머스 부분 있고 CJ 오쇼핑이 여기 들어와서 그래요. 커머스 부분 있고 음악 영화가 있어요. 근데 예. 음악 영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됐어요. 영화는 해외 로케를 아예 못 해버리고 음악은 음반은 파는데 콘서트를 못 했어요. 그리고 미디어랑 커머스로 버틴 거예요. CJ 오쇼핑이 코로나19로 집콕을 하면서 홈쇼핑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미디어 부분, 요쪽은 어쨌든 간에 이 온라인으로 OTT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J E&M에서 제작했던 것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부분이 다 음악, 영화 부분이 안 좋은 거를 미디어 커머스로 커버를 쳐가지고 지금 뭐 주가가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밑단은 제가 보기엔 제한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네. 20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CJ ENM보다는 지금 훨씬 기술적으로나 제가 보기에 내용적으로 훨씬 좋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12만 원 정도 갈 것 같고요. 예. CJ ENM은 이제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목표가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장님 관심주 바로 넘어갈게요. 예, 저 사마 예. 네트웍스입니다. 사마 네트웍스? 이, 예, 예. 제작 그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드라마 제작 환경도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K-컨텐츠가 오늘 다 뜨고 있거든요. A스토리도 그렇고 위직 스튜디오도 그렇고 뭐 지금 다 뜨고 있어요. 만화도 뜨고 있어요. 지금 그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그게 왜냐면 지금 미나리가 6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네. 그 작년에 기생충이 4개를 탔는데 이번에 또 6개 노미네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K-컨텐츠가 굉장히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 스튜디오 드래곤에 뭐 아까 중국 쪽 컨텐츠도 다 좋고 그래서 사마 네트워크가 지금 그 한 것만 읽어드리면 열혈사제, 쌍가포차, 낭만닥터, 김사부투 다 흥행했는데 그러네요. 이게 다 방영된 곳이 틀려요. 그러니까 얘네는 외주 제작사예요. 외주. 외주에서 제작을 해다가 TVN도 사가고 뭐 KBS도 사가고 그래서 트는 거예요. 근데 사마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만든 거 보면 정말 잘 뽑아내잖아요. 그리고 지금 송혜교 씨, 우연찮게 지금 송중기 씨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송혜교 씨가 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가을 방영 예정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게 히트를 치면 또 사마 네트워크의 또 그 필모그래피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히트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낙 K-컨텐츠에도 관심이 많고 요런 제작사 환경도 좋아지고 코로나19가 풀리면 해외 로케도 할 수 있을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 완화가 되면 좀 더 제작진분들도 편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작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보다 조금 작은 거 사마 네트워크 예. 그거는 좀 작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제작 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7,000원 선입니다. 오늘 4,970원 6%대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손절 라인 4,9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